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시간 증시수다 시간인데요.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역시 미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에 어쨌든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해야 될까요?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시장 예상치가 원래 이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좀 잘 맞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이 있었고 시장을 좀 실망시키는 모습이 별로 없었다는 점을 본다라면 최근에 시장이 좀 답답하게 갇혀있죠. 이런 부분들을 넘어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내 시장 이끌어가는 압도적인 시가총액 1위 업종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선 매출액부터 살펴본다라면은 1분기 매출액은 21년도 4분기와 유사한 수준인 75조 4천억에서 한 5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13조에서 13조 한 8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좀 레인지가 좀 넓습니다. 컨센서스가. 이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사업부는 IM 사업부, 그러니까 휴대폰 사업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부 매출액은 21년도 4분기 대비해서는 좀 감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섹터별로 좀 크게 본다라면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좀 1분기에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IM 사업부는 좀 좋은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요. 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서 좋지 않아진 부분을 IM이 상쇄하면서 21년도 4분기와 좀 비슷한 수준의 영업이익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사업부가 뭐 가장 사실은 큰 부분이죠. 반도체 사업부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해서는 2.2% 정도 감소한 25조 한 5천억 정도,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메모리가 2.2%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비메모리도 한 2.1% 정도, 전체적으로 한 2% 정도 감소하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디스플레이는 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20% 이상 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IM이 좋아집니다. IM 사업부는 전분기 대비해서 15% 이상 증가한 그러니까 이번에 1분기는 매출액만 놓고 본다라면 반도체보다는 IM 사업부가 좀 더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IM 사업부는 33조 원 이상으로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영업이익단을 놓고 본다라면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요. 반도체 사업부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줄어들었죠. 근데 영업이익이 한 6%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영업이익 6% 감소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이 시장 예상치는 6%보다 좀 더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일이 다가와 보니까 DRAM과 NAND 모두 ASP 하락폭이 이전 대비해서 이전 전망 대비해서는 좀 작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전분기 대비해서는 6% 정도 감소하나 시장 예상치보다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IM 사업부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해서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업이익률은 조금 떨어집니다. 갤럭시 S22 출하가 이전 전망 대비해서는 감소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조금 줄어들겠지만 영업이익 자체는 50% 이상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스마트폰 물량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제품 믹스가 개선이 되면서 영업이익 자체가 크게 개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전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는 5%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는데 매출액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놓고 본다라면은 1분기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거나 조금 더 좋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22년도만 놓고 본다라면은 영업이익이 60조 원을 전망을 합니다. 상당히 좋은 영업이익을 보여주는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식시장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 많이 나오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 자체가 좀 많이 멈춰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도 바닥권에서 크게 좀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실적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시장이 답답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갇혀 있었지만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후실적이 삼성전자의 주가 향후에는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일 삼성전자 말씀해 주신 잠정 실적 어느 정도 나오는지 저희도 한번 잘 체크하고 팔로우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